아, 릴리아가 나왔어. 오, 야, 이런 건 사실 못 팔긴 해. 일라오이를 팔면은 이제 초반 빌드업을 포기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이게 이렇게 올리고 이야기꾼 나오면 사실 초반 빌드업이 끝나는 거라서. 아, 이거 근데 이야기꾼 이 땅에 가야겠다, 또. 희망을 초반 빌드업. 전파하리라. 이러면은 카이사 덱을 둬야겠잖아. 네, 이거 붙으면 좀 카이사 덱 보고 싶긴 해, 기본적으로. 와, 너무 잘 붙었네. 눈도 깜짝 안 한다. 이야기꾼만 붙으면 끝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성이 많이 붙은 상황인데. 이게 더 세겠죠, 당연히. 아, 이야기꾼 안 나오는 거 너무 좀 그런데? 그냥 일라오이가 개사기야, 기본적으로 초반 빌드업을. 아, 증강일치 두 개, 요게 모여있네요. 게임이 많이 달라지겠다, 증강 하나로. 사람이 이제 빌드업 실력을 볼수 있는. 이건 이겼다. 만약에 저희가 신드라를 할 거면, 그러니까 필연을 할 거면, 여기서 대천사 같은 걸 박아야 되는데. 아, 이야기 속 챔피언. 이미 늦었죠, 이건. 이런 건 초반에 먹었으면 괜찮았겠다. 와, 근데 먹을 게 이것밖에 없는데? 믿음을 갖고 사자, 그럼. 부인수를 일단 박죠. 인피까지 박을까? 아직 박을 필요는 없겠네. 이거 행운 반등 있는 판인가? 맑은 정신은 이미 늦었어. 무난하게 영비문? 앞라인이 튼튼한 편에 영비문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피까지 박을 생각할게요. 와, 이 사람 뭐야? 1000개. 행운이 두 명이네. 빌드업에 또 오른만한 게 없. 뭐야? 빌드업 단계에서 구인서가 너무 좋아, 초중반에. 그래서 안 쓰기 좀 그래. 이야기꾼 하나 안 나오는 거좀 아쉽네. 사실 밸류덱을 해야 되는 판이네. 아닌가, 행운 반등 때문에라도. 방템을 하나 만들고 인피를 간다는 것도 상관없어. 아니, 근데 이거 필연이 잘 나오긴 하네, 이번 판. 이야기꾼이 안 나와서 지금 빌드업이 애매해지고 있긴 하네. 필연 각이 나오니까 필연 쪽으로 갈까? 질 때까지 일단 이렇게 쓰자, 근데. 제주꾼도 안 나오고 해서 사실 필드가 좀 약하긴 한데. 이제 슬슬 바꿔줄까요? 이거는 근데 너무나도. 이건 너무나도 그거판이다. 필연판이다. 아펠 두 장 나온 거 자체가. 이쪽은 팔고, 쓰레쉬까지 나오면 5필연으로 바꿔주고 싶은데. 그 다음 이제 연운 두 개로 블루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면 대천사 만드는 게더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아펠이 좀 일찍 떴네요. 피랑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게이덱으로 유명해요. 잘 버텨서 이기는 덱이라고 해야 되나? 길게 싸워서 좋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피 관리 잘 됨. 똑같은 건데 비싼 거 먹죠. 충시보 정된지. 이제 한동안 좀 지지 않을까, 이러면? 여기 너무 센데? 많이 돌렸네. 눈에 사! 네, 블루는 신드라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더 이겨야 되는데, 7레벨 좀 많이 쳐야겠다, 좀. 일단 먹어둘까요? 재수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지크가 진짜 좋은 덱 중 하나야, 이 덱이. 여기도 되게 잘 보여. 작치네? 여기는 그거다. 난동꾼 카이사야. 왜냐면은 저 코스트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세진 않네. 왜 이렇게 약하지? 고정된 지원. 근데 최친 먹고 고정된 지원 먹는 건 좀 실수 아니야? 어, 나왔네. 내가 위대한 축복을 전파하마. 요거는 레벨업하고 넣을 거고.
이 자리가 신드라인데 만약에 다음 턴에 리롤 했는데 신드라가 안 나오면 일단 여기 불러놓고 쓸게요. 와 이게 그냥 이성이부터? 이 판은 진짜 필연하라는 판이네. 라오이는 필요. 엄청난 잠재력이군. 이 덱은 게이 덱이라서 이런 식으로 방어적인 거 위주로 나왔다. 너무 좋은데. 방파까지 그냥 쓸게요 이건. 아 근데 겹쳤네 덱이. 그러니까 필연 덱은 어떤 식으로 하는 덱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요 그냥. 계속 버티면 얘는 세지잖아요. 얘는 스킬을 쓸 때마다 데미지가 점점 세지고 얘는 부인수가 있어가지고 점점 세지고 요걸 이용해서 어학 나쁘지 않네. 레벨업이나 해야겠다. 지금 여기서 뭘 바꾸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아니 이거를 아 8렙 찍으셨네 이분도 살려고. 덱 자체가 계속 버티면 애들이 세진다 약간 이 개념으로 가는 덱이고. 얘 스킬은 이제 지금 막 10개가 넘어가서 막 너무 많이 썼다 보니까 좋아. 결국 중요한 건 피관리야 지금 메타는. 지금 행운 반등이 올라가고 다 패고 다닐 텐데 어차피 필연대는. 그리고 7필연을 해야 돼. 웃긴 게 어 야 이거 귀인 두 개 나오네 이렇게 하니까. 다음 턴 레벨업은 해야겠네. 사람들 템포가 빨라가지고. 왜 이렇게 템포가 빨라. 어 안 되니? 영비문 가비. 브랩까지 쭉쭉 밀어야겠네요 저희. 밀을 추가적으로 하지 말고 상징 먹으면요 앞라인에 주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이 덱이 보시면은 지금 연결했잖아요 필연으로 얘네 둘을. 그래서 물마방에 36씩 오른 겁니다 모든 필연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가는 덱이에요. 20 경험치 10행으로 이런. 레벨업을 하자. 한 5-2쯤에 레벨업이 가능하긴 하네. 이러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이렐리아를 팔고 작치 때문에 사람들이 고점 증강을 많이 먹어서 워낙 세다다. 여기 반등을 했는데 와 근데 여기 개센데 말도 안 돼. 용군주 3개 먹었어. 아 이거 피관리 해야 되는 판이긴 하네 오히려. 리롤 10회를 골라서 지금 세지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이게 약간 체력관리와 희명같은 곳이네. 야 덱 바꿀 여력이 없겠다. 필연 뽑았네. 돈이 엄청 많이 나오긴 했네. 이건 업하자 50원 이상 있는데. 내가 위대한 축복을 전파하마. 정령 길을 밝혀라. 세트가 나와야 돼. 얘가 빠지네. 움직이자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줘야 하거든. 네. 와 세트가 이성이라고 여기? 미친. 여기는 뭐 그냥 미친놈이들. 7필연이 나와야 그때부터 버틸만한데. 아 야 세트. 아 이러면은 저희 좀 숨을 틀 수 있네요. 숨이 좀 트이겠다 이러면. 아, 7필연이고 아니고 차이가 좀 커가지고.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없는데. 일단은 얘를 이걸 바꿔주고 앞라인에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얘가 나중에 빠질 거. 얘 자리에 이제 세트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 7피는 돼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7피는 되면은 얘네가 물마방이 엄청 올라요. 그냥 기본 물마방이 엄청 올라. 54씩 올랐죠. 그래서 이런 오름 같은 애들도 엄청 튼튼해지고. 그래서 앞라인이 튼튼해지는 동안 얘는 스킬을 계속 써서 스택을 쌓고, 얘는 구인수로 스택을 쌓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지금 근데 흡혈이 없어갖고. 아 까비. 아 이런 애 못 죽이면 안 되는데 지금. 그래서 세트가 나와야 되는데 세트가 안 나와갖고 결국에. 누구는 8레벨도 세트를 찾아갖고 체력이 1등인데 우린 세트를 못 찾았네요. 아쉽게. 한 번만 이기면 순방할 것 같은데 한 번을 못 이기네. 근데 오른 이성까지 좋아하지. 아 이거 조금 너무 아쉬운 판이긴 하다. 잘 해왔는데, 잘한 판인데 세트를 못 뽑아서. 어떻게 세트를 못 뽑았는데 우리가. 세트를 뽑았어야지. 실력이 좋았어야지. 아 이거 순방도 못하는 세트 못 뽑아갖고.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거. 근데 그냥 개 억까판이야 이거. 근데 좀 개 억까판이야 이런 판이. 찾아봐요. 근데 안 붙을 가능성이. 오 나왔다. 와 진짜 다행입니다. 이게 나오네요.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냥 이 사람 안 만나길 바라야 돼. 이 사람 만나면 죽는 거야. 아 이러면은 제가 상위호환 아닌가요? 이제는? 이 사람한테? 이러면 이제 피읍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튼튼해지고 피읍이 생겨가지고 버티는 게 가능하거든요. 상대도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 피읍이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 그리고 세트의 자체 밸류 차이, 이것 때문에. 아 좋습니다. 일단 순방 나이스. 이제는 매칭 운이에요. 과연 1등만 안 만나면 50% 확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 판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죽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2, 3, 4등이 결정되는 거야. 그냥 매칭 운으로 이 사람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 우디르가 스킬을 못 쓰고 갔어? 대박. 버텨 버텨. 우리는 버티는 덱이고 상대는 뚫는 덱인데 우리가 버틴 것 같은데요? 매칭 운으로 2등까지 왔습니다. 와 진짜 점수 벌기엔 필연만한 게 진짜 없긴 하다. 이제 뭐 썰에 치면 되는 거 아닌가? 역시 사기를 치고 계시고요. 지팡이는 일부러 안 넣는 거고 왜냐면 여기에 이제 아이템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요런데 넣어야 돼. 한번 싸우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긴 너무 세가지고 사실 못 이기죠. 말이 안 돼요. 오용군이 터지면 공속이 막 1.24가 됩니다 이런 애가. 아, 물론 잘 버티긴 하네요. 확실히 필연은 필연이야. 되게 오래 버티죠 그쵸? 이 사람이 어 싸우는 거 보면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컷! 오잉?